팀 소개하겠습니다. 양택종 씨, 김범정 씨, 김학조 씨, 장동민 씨, 고혜성 씨. 이어서 여성 팀입니다. 김혜경 씨, 김보화 씨, 전영미 씨, 한은정 씨, 그룹 APG 한영, 연호. 네. 자, 오늘 남성 팀 은혜 씨는 교민들 어디서 오셨어요? 네, 멀리 대구에서 오셨어요. 비산동 영희 어린이집 학부모회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린이집. 됐다 카이 고마해라.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럼요. 네, 여성팀은 시흥시 은계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은계. 아이고 가족으로서 맨먼지 인사드린 순서는 폭탄 사랑.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의 얘기가 끝나면 꼭 폭탄을 옆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폭탄은 150초가 지나면 터지게 되는데요. 이때 폭탄이 터지는 팀이 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제가 있죠. 네, 요즘 각 학교마다 졸업이 한창인데요. 학창 시절을 돌아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정해주시면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는 선생님의 사랑. 예, 평생 잊지 못해요. 그럼요. 여성팀부터 먼저 할까요? 박사님 씨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김혜영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영 씨. 계세요? 아니, 나는 이게 벌써 자, 들고 아니요. 놀랐어요? 우리 약해. 네. 자, 들고 들어주세요. 네. 준비. 시간은 150초. 시작. 네,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신데 이정수 선생님이 기억에 남아요. 그분은요 꼭 화장실에서 나오면 뒤를 돌아보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얘긴가 했더니 자기가 볼일을 보고 깨끗이 정리하고 나오라고 하시는 뜻이었어요. 그거가 저는 평생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때 이상열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특히 얼굴에 유난히 그 주근깨가 굉장히 더덕더덕더덕. 그때 말광냥이 삐삐가 한참 유행했던 시절인데 남자 선생님인데 아주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점퍼를 항상 150초 다 작은 거를 입고 다녀서 늘 주위에 시선을 끌었어요. 선생님 네, 넘기세요. 보고 싶습니다. 넘겨라. 네. 예. 아 저는 그 대전에 서울여고 다닐 때 김용환 선생님하고 박영란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전화를 빨리, 못 드려서 빨리 해야 돼. 예. 새해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예. 네, 저는 오늘에서야 폭탄 선언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고등학교 때 1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호를요 시험을 100점 만점에 정확히 14점을 맞았어요. 제가 1호 선생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하이소 됐어. 진짜 초등학교 고사에 저 몰라. 네, 저기 안녕하세요. 고3 때 담임 선생님 뭐 이제서야 성공을 하면서 예 성공했나요 제가? 예 성공하고 나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네. 빨리 보내 빨리. 아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수학 선생님 아직까지도 저희 선배님이요. 선배 이제 앞으로 빨리 가 빨리. 빨리 타자. 선배 이제 길을 알려주시면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말도 안 돼 선생님. 저 선생님 원망하네요. 검은 연못 때 맨 맞았지만 아니 선생님 소감이 저기 저 신경돈 선생님 부산 선생님 이진자 선생님 항상 역사 공부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경문고등학교 유재복 선생님 제가 화학 점수 14점 맞으면 빡점 맞았는데요. 다 이 김범정 노래 때문에 그래요. 네 고3 때 담임 선생님 저보고 항상 때려주시면서 웃기는 놈이네 이거 웃기는 놈이네 해가지고 개그맨 됐습니다. 작전이 처음에
느긋하게 한 것이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패의 요인이었어요. 나 뒤에다 욕을 꽂고 했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에게 인사를 드렸잖아요. 아, 인사는 네, 제대로 드린 거는 좋으나 네. 예, 게임에서는 졌네요. 예, 남성팀 오히려 득 봤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긴 팀에게는 박사님 씨 네. 깍두기 또 한 분을 선물로 드려야죠. 미녀스타입니다. 그래? 미녀스타 예. 누구일까? 미녀스타는 누구일까? 미녀스타는 저희는 이미 나왔는데요. 아니 예, 미녀스타 이분의 그 주로 네. 에, 활동 범위가 네. 어, 어딥니까? 활동 범위는 다양하고 어. 돈이 많답니다. 돈? 예. 야, 이거 뭐 장동민 씨가 눈이 번쩍 띄는데. 아, 결혼하신 분은 결혼 안 하셨나요? 네, 결혼했습니까?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봐, 미녀에다가 예. 돈 많고 예. 결혼 않고. 야. 야, 명도 짧대. 허참 씨, 네. 내가 저 호출한 거 아시죠? 좋아요. 네. 오늘의 깍두기 나와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름다운. 안녕하십니까. 되돌았다 깍두기 30, 24, 10. 돈 많은 여자 박수입니다. 나오니까 네. 미녀에다가 돈 많고 결혼 않고 명도 짧고, 명도 짧고 이러는데 남성 팀이 나오자마자 전부 다 표정이 심으룩해네. 미녀고 뭐 명 짧고 돈 많고 저는 무슨 나오는 순간 무슨 추장딸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추장딸 추장딸 제 까만 얼굴이. 잠깐만 양택주 씨가 나 회춘 안 가 알지요. 나 그냥 독실으로 살래요. 아니 원하십니까? 아니 나름대로 쓸모 있어요 저도. 원해요. 깍두기를 원해. 이긴 팀에서 먼저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일단 네. 찾아오자 일단 어, 차지해. 어? 뭐 여자도 그러는데 일단 찾아오자. 네. 강력하게 원하겠습니다. 박수림 씨가 추장딸 맞아요. 원래 이 집에서 고추장집 딸이거든요. 여성 팀이 슬슬 질투심을 또 발휘하는구나. 네. 자 그럼. 초대합니다. 정중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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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이셨어요. 아니, 여기가 만약에 네. 무인도라고 생각해보세요. 아, 여기가 무인도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고. 아, 네. 그렇죠. 무인도라고 생각하면 모시고 그냥 있겠습니까? 그러시면 빨래하고 밥 시키겠어요? 아니, 난리가 나죠. 아. 이 물들하고 이제 서로. 누구? 출연은 항상 밝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데 어. 딱 들어오니까 쎄하네요 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도 잘하고 있고 옆에서 그림은 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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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했는데. 깍두기 박수림 씨 남성팀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유선이의 수수께끼. 유선이 한 주 잘 보냈어요? 네. 재밌게? 귀신영화 오디션 봤는데요. 귀신영화 오디션이요? 피눈물 흘리고요. 빨간 렌즈를 껴봤어요. 아~ 귀신 연기도 해봤는 걸요? 귀신 연기? 내가 네 엄마로 보이냐? 아유 귀신 연기를 해도 귀여워요. 아~ 예. 우리 유선이가 훌륭한 배우가 되고 싶은데 우리 유선이는 어떤 배우? 좋아하는 배우 있어요? 네, 현빈 오빠랑 에릭 오빠요. 현빈 오빠랑 에릭 오빠. 에릭 오빠. 그러면 외국 배우 중에는 어느 오빠가 좋아요? 외국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요. 외국은 제주도밖에 안 가봐서 몰라요. 외국은 제주도밖에 안 가봤대요. 아,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니까 제주도가 외국인 줄 아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어릴 때 꼭 김부아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맞춰야 할 정답을 유선양에게 먼저 살짝
공개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았죠? 네. 이 사람이에요. 네.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이 사람 첫인상 어때요? 잘생긴 것 같아요. 네? 잘생긴 것 같아요. 잘생긴 거야. 잘생겼어. 그러면 일단 남자 친구 중에 없네요? 그렇죠? 여기는 없는 거죠? 왜 이래? 네. 내가 있잖아. 왜 이래? 만약에 유선양이 어디를 가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유선양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아버지 친구 같아? 아빠 친구 같아? 아니면 오빠 같아? 오빠요. 우리 대승 연령층이 또 나오고. 잘생긴 오빠. 저기. 네, 김혜경 씨. 이 다음에 커가지고 그 아저씨랑 결혼하고 오빠, 싶은 오빠. 그런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네. 네. 단호하게 네 했어요.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게야. 근데 저 아까 현빈 오빠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현빈이랑 에릭 오빠. 에릭 오빠. 예. 현빈, 에릭 오빠하고 이 오빠하고 1위, 2위, 3위로 나눈다면 누가 1등? 누가 1등? 잘생긴 것으로. 현빈 오빠. 현빈 오빠. 2위는? 2위요? 그 오빠래. 이 오빠. 유선양. 그걸 보고 싶어. 유선 어린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춤 잘 추죠? 그 오빠.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그 오빠를 동물에 비유하면은 뭐 같아요? 뭐 닮은 것 같아요? 힘센 코끼리요. 힘센 코끼리? 코끼리. 오빠가요 화면에 나와서 뭐 해요? 어? 곤란한 질문이에요. 곤란한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유선양. 그럼 유선이는요? 그 아저씨 아니 그 오빠가 코끼리. 영화에서 역할을 맡는다면은 무슨 역할이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코끼리 빼고. 저를 보호해주는 왕자님 역할이에요. 왕자님? 아니 코끼리가 또 코로나 가족들이 엄마랑 아빠랑 가족들도 그 오빠 좋아해요? 우리 아빠랑 우리 오빠가 그, 좋아해요. 아 우리 아빠랑 오빠가 좋아한다. 오빠가 좋아한다. 학교 다녔을 때 어떤 운동을 제일 잘했을 것 같아요? 운동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 대답 한번 하지 말아줘. 자 곤란하지?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유선이야 여기 있는 언니들 중에서 누가 그 오빠랑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가리켜봐요 손으로. 애경 언니야? 여기? LPG 한영. 누구 닮은 키도 큰가 본데?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 박유선 어린이의 친구들이 여러분께 드리는 힌트예요. 네. 주세요. 사람이면요 장미치가 생각나요. 우리 엄마 머리랑 똑같아요. 이 사람은 꼭 외국 사람 같아요. 외국인이랑 얘기도 잘하고 눈도 크고 코도 뾰족하잖아요. 우리 유선이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리고 끝으로 네. 여러분께 하나 더 보너스로 드리는 선물 네. 힌트 유선 양이 이 주인공을 그렸어요. 결정적이다. 아? 저 지상렬. 저건 지상렬인데. 네 순간 출연자들이 네? 지금 막 당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셨어요? 자 됐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 상의하십시오. 박수림 씨 깍두기 역할 톡톡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세요. 엄마 축구 선수세요. 아 지금 열심히 상의하고 있어요. 잠깐만. 그렇게 했어요? 아 있잖아요 오빠. 왜? 호찬이 죽겠어 이런. 그럼 호찬 적어. 아니 이거 봐. 그 호찬 적어. 두 사람들이 누구지? 어디? 아니. 뭐? 그래. 하나 둘 셋. 누구야? 지상렬 안정환 지상렬 좋았어요. 네 지상렬 안정환 사진에서 결정. 자 내리세요. 그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저 아니에요. 아니 꽂아주세요. 우리 유선이를 우습게 보면 안 되지. 자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선택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죠. 김보아 씨, 여성팀은 왜 지상렬 씨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니, 일단 머리가 이상해. 노홍철. 노홍철 씨로. 노홍철 씨인 줄 알았어요. 아, 잠깐만. 오, 이 스타일. 예. 아니, 결정적으로 머리를 지는 데니까. 시끄럽잖아, 이 친구가. 노홍철 씨가 우리가 이 가족으로 약간 못 본 틈에 나왔었대요. 한 3주부터 모니터를 했어요. 자. 네. 그래서 홍철이가 아니에요. 한 사람만 하세요. 아니요, 사실은 있죠? 제가 가족으로 약간 너무너무 나오고 싶어서 제가 한 모니터를 몇 주 동안 했습니다. 네. 근데 2주 전에 정확히 이 답이 나왔어요. 예. 그럼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또 나올 수도 어쨌든 있는데. 그 머리 자체는 예. 지상렬 씨예요. 그리고 요즘 지상렬에서도 좀 시끄럽잖아요. 뭐 저거 하면서 뭐 영어 싸우고. 그런데 정말 멋지고 그런 신뢰감이. 아니 그 저쪽은 왜 소리 지르는 이유가 없잖아. 아니 그리고 아니 시끄러우니까. 남의 팀 얘기해서 안 됐지만 안정환 씨가 네. 이 세 사람 중에 어머. 더 유명하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또 결정적인 실수예요. 근데 에릭보다 잘생겼다는데 이건 아니지. 자, 왜 안정환 씨? 일단 왜? 일단 잘생긴 사람 중에서 골랐고 코끼리라는 데서 힘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오빠가 좋아하고 축구를 보게 되면 아니 그런 건 또 저기 외국 사람 전영민 씨 이건 아닌 것 같애라고. 에릭보다 잘생기진 않았어요. 자.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정답 확인! 지금 지상렬 씨가 보고 있으면 어떡할까? 예, 남성님 씨! 전원이 문제를 맞춰야만 하는 팀 단합위원회 퀴즈 대결입니다. 정답이 5개 이상의 문제를 드릴 텐데요. 서 계신 순서대로 정답을 맞춰주시고 신나는 댄스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넌센스입니다. 네. 김마담, 오마담처럼 담은 담인데 넘을 수 없는 담. 어떤 담? 넌센스 퀴즈. 정답. 객담. 그렇죠. 객담. 담. 미담. 미담. 좋아요. 담. 농담. 농담. 담. 아, 들었다 들었다. 웅담. 웅담. 와, 좋아. 담. 모르겠니? 거기서 몰라, 하나 몰라. 둘. 악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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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잘하셨습니다만은 춤이 전혀 안 됐다고 봅니다. 네. 이래서 춤 되면은 여성팀이 점수 그냥 가져가요. 이번에는 여성팀. 여성팀은 춤 되는데 주부님들이 춤이 안 됐어요. 다시 음악 큐. 그냥 한번 해본 소리에 이렇게들 아니 춤이 얼마나 잘 돼요? 네. 아니 주부님들이 아니 이거 보세요. 네네. 점수도 안 주실 거는 여기서 그냥 막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우리 주부님들이 집에서 한 열흘 동안 감금 됐었나 봐. 난리셔 그냥 난리. 야 대구에서 오시면서 벼르고 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여기 있으니까 나도 아줌마 되는 거야. 자. 점수는 그냥 유지한 채로 남성팀 잘하셨습니다. 요즘 이탈리아에서는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서 스키나 스케이트 경기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당되지 않는 종목. 이렇게 눌러야죠. 스키나 스케이트. 저기 저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좋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뭐? 봅슬레이. 이거 봅슬레이. 봅슬레이. 좋았어요. 다음. 봅슬레이 내가 말해줬으니까 빨리 하나 말해주세요. 하나 끝났어. 김영희 씨.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아.
봅슬레이. 봅슬레이. 생각났어요. 생각났어요. 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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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톤. 뭐? 마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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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 컬링. 컬링. 봅슬레이. 봅슬레이. 아시키 발 발리. 발리. 바이에슬은. 바이에슬은. 그죠? 에이, 기억은 날듯하고 답.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아, 봅슬레이. 봅슬레이. 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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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애슬론. 바이애슬론. 마지막. 하나. 몰라. 둘. 셋. 끝났어. 아, 됐어.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봅슬레이. 봅슬레이. 컬링. 컬링. 바이애슬론. 바이애슬론. 루지. 루지 정답. 아무래도요. 저 메이크 대우이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 네. 우리가 아니 LPG 통을 바꿔야 되겠어요. 아니. 그러면 네, 한영 씨와 연로 씨 바. 우리 언니들이 제가 바꿀. 아이고 이거. 아, 누가 자진했어? 네, 자진했어. 아 바뀌네 여기. 아. 여분 문제는 네. 진짜 제대로 잘 들어왔어요. 네. 아, 이번에는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속담 문제 드립니다. 아, 9절에 도둑이 들어가는 속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둑? 김혜윤 씨.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사회는 100년 도둑이다. 100년 손님이다. 100년 손님이지. 사회가 어떻게 도둑놈이냐. 하세요. 네. 100년 도둑.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도둑이 집알 저린다. 눈 뜨고 도둑 맞는다. 그렇지. 맞아 맞아. 더. 자. 하나. 저 도둑 잡고 매. 나 도둑 아니에요. 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아, 도둑 제발 저린다. 다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렇죠. 간장게장 밥도둑.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간장게장 밥도 진짜 맛있어. 야, 도둑 그 히트다. 간장게장 밥도둑. 아유. 다음. 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아이. 도둑이 지발절이야. 다음. 지발절이야.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그렇죠. 눈 뜨고 도둑 맞는다. 좋아, 좋아, 좋아. 마지막 고에서. 좋아, 도둑 아니야. 도둑아. 도둑아 물러가라. 다음. 감사합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다음. 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다음. 저기 눈 뜨고 도둑 맞는다. 다음.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다음. 도둑이 제발 저린다. 네. 자, 이번에는 어떻게 깍두기 박수림 씨는 아니, 그대로 저기... 유지할 겁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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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릴게 있는데. 왜, 왜? 왜냐면요. 아, 네. 정말.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글쎄, 조용히 할게요. 우리. 왜요? 정말 아까운 동생이지만은, 저기 끝에 두 동생이 좀 네. 키만 커갖고, 싱겁고. 그래갖고, 저 야무진. 우리는 LPG도, 아니, LPG 통 두 개 줄 테니까. 고추장. 고추장 한 통 왔으면 됐어요. 고추장 한 통하고. 야, 이거. LPG 두 통하고. 야, 이거 LPG 정말 이거 화나게 된대. 아니, 우리 도시가스 할래, 도시가스. 아니, 고추장. 맨 막내 둘을 갖다 그렇게 구박하게 해요? 아니, 구박 아니, 그것도 한 사람만 보내면 교환하면 되지. 둘을 보내고 한 사람을 보내요? 보내는 좋죠? 보내는데. 좋아요, 좋아. 아니, 좀 조용히 말 좀 하자. 보내는데 외로우니까. 아, 같이 보내라. 가슴이 아플 거니까 둘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래. 갔다가 와.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기서 배워갖고 그래. 와. 그래. 아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겠는데. 네. 어떻게? 아, 저희가 허참 씨한테 점수 좀 따면 안 되나? 아니, 거기 가서 많이 배워갖고 와. 근데 놀러가라 이제. 근데 저기 귀신연이 귀신연이 하고 조용히 저기 네. 네. 저쪽에 가가지고 너들 맞추면 안 돼? 네? 아유 가만히 있어봐. 한영 씨가 무슨 노래를 준비하셨는데? 네, 아 준비했다기보다 아까 하주 선배님들이 저희를 예 딴 데로 보내려고 하셔서 네. 허참 씨한테 점수 좀 따면 좀 안 보내주실까 아, 네, 해서 부탁 좀 할 수 있게 예. 뭔데요? 예, 명확하구나. 조금만. 그윽한 눈빛 달콤한 말로 내 맘을 사로잡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허참에게 빠져버린 나. 어머. 아니 제 눈빛이 그렇게 크게? 뭐야? 아유. 좋아요. 그냥 둬. 아니. 그냥 둬. 네.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예 한 명만 보낼까요? 이야 세상에. 어 안 돼. 이건 됐다. 저는 아니. 저는 저도 솔직히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몰랐지만 여기 있다 보니까 설렁탕집에 있는 것 같아요. 정이 들어버렸어요. 깍두기는 설렁탕 먹을 때 설렁탕. 계속 유지 박수.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 박두기의 맛을 완전 증거. 이 가운데서 뭐 전부 여자분들이 전부 다 제스처들 쓰시는데 어머, 지금 김보아 씨가 나오는 걸 딱 보더니 요즘은 마술도 잘 생겨야 아 근데 혹시 얼굴도 마술이에요?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어 근데 솔직히 데이트 상대가 있다면은 이 계절에 예 춥고 쌀쌀하잖아요. 황은정 씨가 그렇게 지금 포즈를 저렇게 취하는 정도인데 어, 누구와 데이트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아, 한 분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저 포즈들 보세요. 자, 자 정말 더 포즈 한번 챙겨봐요 정말. 아이고. 넘어지겠다. 아 넘어지겠다. 엄마 이쪽도 여자 있어요. 누구? 저는 김보아 씨. 이유를 듣고 왜?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김희아 씨와 김보아 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개그 저기 맨 너무 재밌으셔서 네,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니 몰라. 몰라. 자 얼굴 빨개진 게 아직도 안 빨개진 아직 제 이성을 찾아주시고. 놀리지 마요, 놀리지 마요. 아 이 사람은 정신살이. 여러분들이 자꾸 이러니까 뒤에 있는 주부들이 우리는 여자도 아니야. 네? 아니 근데 있잖아요. 네. 이 기훈 씨가 나오고 나서 기운이 생겨. 이쪽 아니 이쪽 얼굴을 쫙 보니까 어쩜 이렇게 너무 이쁘네. 저 아니 아까 아 일단은 혹시 천 원짜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천 원짜리. 어 만 원짜리 바꿔줘요 그러면. 아니 백만 원짜리 나오네. 야. 야 그렇게 네. 아 좋습니다. 천 원짜리. 천 원짜리. 자 이것만 맞으면 돼. 네. 아 이제 천 원짜리의 모소리를 제가 좀 찢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화폐를 회수하시면. 아니 집에서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단은 이쪽 분 여기 계신 분께서 이거를 이거는 영수증입니다. 잘 갖고 계시고요. 근데. 네. 왜 저분에게만 저렇게 드린 거야? 김보아 씨한테 드린 거야? 그러니까. 아, 그냥 떨려서. 이쪽으로 갑자기 눈이 가가지고요. 아, 네. 제가 마약이에요. 어, 마약. 네, 한번 빠져. 간장게장이잖아, 아까. 간장게장. 너도 바꿔야 되겠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레몬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레몬. 네. 레몬. 레몬입니다. 이것은 우리 LPG. 이쪽에 네. 두 분이서 안 보이게 이게 손으로 잘 가려주시면 됩니다. 진짜 레몬이에요? 네, 그렇게 확실하게 가리고 계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잘 접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야 돼요. 네모나게 잘 접으세요. 일단은 제가 이 안에 종이를 한 장 가져놨습니다. 종이. 네. 일단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종이를 제가 이게 잘 맙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제가 이 지폐를 이렇게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라이터. 아. 라이터를 가지고. 어? 하자, 이렇게. 어머, 자기 손 괜찮아? 네. 지폐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 손 괜찮아? 네, 괜찮아. 네. 어디 갔어? 아니, 근데 돈 어떻게 해? 돈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부터 그 돈과 저 레몬이 바뀔 겁니다. 잘 보시면 제 손에 일단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LPG 그대로 있어요. 네, 가만히 계세요. 제 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제 원, 투, 쓰리, 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 원, 투, 쓰리, 고. 에이! 설마.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주문을 좀 잘못 외우면 돈이 다른 데로 가기는 해요. 레몬 잘 갖고 계시죠? 네.
레몬. 제가 레몬 맞죠? 네. 이 칼을 준비했습니다. 칼, 칼. 레몬의 중간 부분을 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갈라주세요. 어떻게요? 레몬의 중간 손을 가르지 마시고요. 네. 여기요? 중간 부분, 중간 부분을 칼로 이렇게 살짝. 됐나요? 아, 더. 네, 자를 수 있게. 네. 그다음에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어머! 이렇게 두고 안에 돈이 들어있게 되고요. 네. 그 안에 이렇게 돈이 들어있어요. 아, 이게 뭐야? 네. 아니, 어? 제 지금 영수증 갖고 계신 분께서 아까 찢어진 자, 저는 이거를 뽑아보세요. 뽑으신 다음에 그걸 펴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 이거 읽는 번호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지만 빨리 펴봐. 설마 찢어졌어. 이게 예, 찢어진 부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춰 보면 예. 바닥에 놓고 바닥에 진짜야? 놓고? 진짜 맞네. 오! 014807. 어머머. 야, 맞네. 어머머. 카메라에 보여 주시고요. 와. 야, 정말 아까 그 돈 맞아요? 예. 정확 맞아요.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우와. 맞아요. 혹시 같은 편 아니에요? 자, 아니, 감사합니다. 야. 자. 이야. 너무 이상하다. 기념으로 가지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내 돈이야. 자, 다음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맛은 제가 선수건이고요. 동전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동전으로 제가 간단하게 맛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전을 제가 왼손에 잘 쥐고요. 비벼주게 되면 동전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머. 코에서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들어갑니다. 제가, 동전 있죠, 동전. 동전을 제가 이 손수건 밑에다 이렇게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이렇게만 보여주면 안 믿어요. 속에 안 들어있는 줄 압니다. 아, 네, 만져보세요. 있죠? 네,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있죠, 안에? 제가 동전을 다 덮어서요. 제가 동그랗게 이렇게 말게요. 그 다음에 우리 김범용 씨께서 이쪽 끝부분을 싹 살짝 잡아주세요. 잡아주신 다음에 제가 이쪽을 비벼주게 되면 잘 보세요. 동전이 잘 보세요. 동전 나오죠. 빠져나오게 되고요. 빠져나왔어. 손수건은 아무런 이상도 없습니다. 자, 이 맛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 네,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손수건을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시고. 나 알았어요. 예, 원리를 한번 추리로. 알아맞혀 보십시오. 네, 김범용 씨는 연구 중이고 깍두기하고 같이 연구 중이고 김학도씨 연구 중에 남승팀은 다 연구 중이에요. 여기 아까 저기 처음에 이렇게 집으셨잖아요. 네. 덮으셨죠. 네. 그리고 동전 있나 없나 만져보세요. 만져봤어요. 만져봤죠. 네. 자,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뒤집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안에 이게 한번 보여줬었죠, 그죠? 예, 여기 있는 거. 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만져보시는 거죠. 줄줄줄 빼서 밑으로 맞아. 밑으로 여기로 뒤집을 밑으로 뺀 거. 아, 잠깐. 이쪽에 서 이제 김범용 씨도 다른 알고 방법 있어요. 한번 해봐요. 네. 다른 방법이 또 있나? 자, 이렇게 만져봐. 만져봐요. 뭐를 만져? 여기 동전. 네. 조금 뒤로 가세요. 조금 뒤로 물으세요. 자. 대체? 네. 자. 손수건 이게 앞뒤에 잡는 거야. 엄지로 잡아야 돼. 걔 나오잖아. 나오네. 걷는 거를. 자, 김학도 씨도 돼요. 제가 제일 문제를 내는 좀 어려운 걸 내. 아니 잠깐만. 너무 유치해. 이게 왜 유치해? 양태주 씨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 나 알았잖아 이거. 네, 해보세요. 걔 닦고만 계시더니 반질반질해. 뭘 닦고 닦기는? 동전이 반질반질. 자, 이렇게 자 만져봐. 만져봤어요. 만져봤다. 예. 어? 자, 봤지? 예. 끈 좀 만져봤다. 예, 봤어요, 만졌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뒤집어. 뒤집는다? 뒤집으면서. 어딨어? 여기 있지. 내가 그래서 내 이 나오잖아. 자, 오늘 이 자리에 정답은 누굽니까? 실화의 전문가. 전영미 여성팀께서. 예, 전영미 씨, 여성팀. 네. 네, 이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하느냐가 그렇지. 중요합니다. 양택조 씨. 하다가 얼마나 자연스러워. 네. 자, 일단은 동전을 이 안에다 일단 넣고요. 500원짜리 동전을 보여주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하다가 넣고요. 아, 뒤에서 뒷부분에 보면 엄지손가락으로 이 천을 같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같이 잡고 이제 만져보게끔 합니다. 그렇죠. 있는지. 그리고 확인을 이렇게 시켜주고요.
이렇게 있다는 거 여기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앞으로 넘기면서 두 장을 같이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옳지. 네. 같이 넘겨서 얘를 잡고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마는 거죠. 그리고 관객분에게 이렇게 주시고요. 잡고 있어달라고 얘기하시고 이 동전을 살살 비벼서 야 나온다. 이렇게 마치 구멍이 난 듯이 이왕 좀 가르쳐줄 바에는 좀 비싼 거 좀 가르쳐줘. 아, 이거 500원짜리 동전 갖고 참 지고 나서 어디 화풀이 할 때가 그렇게 없으신가 보다. 네, 좋아요. 제가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참. 가지고 있어봐요. 손가락 엎이고 없고 참다. 자 마이크 대 좀 마이크 네. 마이크 대주세요. 네. 아무도 없죠? 네. 참다. 자, 저를 실명시키지 말아주세요. 예. 어이. 어, 예, 오, 손이 없어요. 손가락이. 박기훈 씨와 함께한 마술 퀴즈 여성 팀 승리. 네. 가져온 아까 계속해서 이어주셔서 고요 속의 외침. 고요 속의 외침. 한 번 더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림 씨 깍두기 계속. 갑니까? 나 가기 싫어!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 좀 바꾸죠, 이제. 내가 한 네. 말씀드릴게요. 박수림 씨를 지켜본 바 그동안에 아주 오랫동안 나오셔가지고 패널로 나오시면은 이 순서만큼은 엉망이에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네. 진짜! 박수림 씨 여기 있으나 많아요. 오빠, 양태주 씨에게. 오빠, 왜 그래? 아니, 승리를 해야 돼. 오빠, 내가 지금까지 아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에요. 당연하지. 달면 삼키지. 순들 생기는 사람이 어딨어? 예. 바꿔! 아니 장동민 씨, 가게 내버려둬요? 아니 뭐 이제까지 잘했으니까요. 이제 그만 반품 처리해. 아, 갈게 가야 돼. 여성팀 받으시겠어요? LPG 통 두 통 가! 고춧가스 와! 고춧가스! 고추장 와! 고추장! 선배님! 한 통만 보낼게요! 한 통만? 어! 진짜 오네! 울면서 오네! 연호! 아니! 연호. 기다렸구나! 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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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후회 안 하지! 진짜 간다! 이 끝나고 연락하네! 선생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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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후회되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박수민 씨! 남성팀 이제 LPG 연우 씨가 갔어요. 네. 진짜 잘못된 판정일지 잘 선택한 것인지. 일단 향기가 틀리네요. 향기. 뭐가 틀려? 어, 향기가 틀리대. 너 향수 뭐 바르고 다니니? 남수가. 아니 나 뭐 청국장 냄새나? 자. 네. 네, 고요성의 외침, 소음이 나는 헤드폰을 낀 채 옆 사람의 입 모양을 보고 주제어를 전달받아서 맞추는 팀 대결 게임입니다. 여자가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면은 온유리 소리가 내리는데 박수님 씨의 눈빛에 지금 잘 될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허해졌어, 내가. 준비, 시작! 농담 반! 진담 반! 아니! 농담 반, 진담 반! 농담 반, 진담 반! 손 대면 터진다! 동대문 거지들! 동대문 거지들! 평생 미워할 거야! 어이. 평생 미워할 거야! 벌써 밥 먹었니? 밥 먹으면 안 되겠니? 밥 먹으면 안 되겠니? 하나만 맞히면 안 되겠니? 어이, 자. 하나만 빠지면 안 되지? 하나만 빠지면 안 되지?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아, 그게 좀 말해봐.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밥 주면 안 잡아먹지! 밥 주면 안 잡아먹지! 방구쟁이 뿡뿡아! 빛나는 졸업장! 어이. 빛나는 졸업장! 어이. 빛나는 졸업장! 빛나는 졸업장! 빛나는 졸업장!
돼? 아이. 얼마야? 얼마면 돼? 아이. 얼마야? 얼마면 돼? 아이. 얼마야? 얼마야? 아, 그만! 됐어요. 뭘? 됐네. 됐어요. 자, 그만. 이야. 아니, 아이고. 이 정도 되면은. 아이고, 나 보내드린 빵점이다. 아이고. 남성팀! 아, 그래도 연호 씨는 잘했어요. 네. 뭐, 못한 건 아니었어요. 아, 근데, 여 당사부터 알았어. 왜요? 아. 김학도 왔다 그러면 난 안 해, 이거. 남성팀! 0점! 네. 다시 여성팀으로 돌아온 우리의 깍두기 박수림 씨가 과연 고요속의 외침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혜경 씨부터 시작! 나만 사랑해 줄 거지? 아이. 나만 사랑해 주세요, 영자 씨! 아! 나만 사랑해 주세요, 영자 씨! 아!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좀 살 좀 빼줘! 나 살 빼고 싶어! 동네 막내 소문 다 났어! 동네 막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돈 구워줘! 돈 구워줘! 어? 돈 구워줘! 같아요. 저요? 어, 하나만. 동구 아니 모르는. 어 동구박. 동구박 과성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과성기. 동구박 과성기. 예. 또. 가스 방금 가스비 했기라. 아니. 가슴에 콩나물을 심으래. 아니. 가스비 했기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였습니다. 야 남성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깍두기 저희가 한 거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우리도 어차피 빵점이지만. 네. 정말 퇴출 잘 시켰어. 아니 아니. 정말 갔다 줘. 아니 그냥 처음부터 헷갈리게 한 거예요 그냥. 뒤집박죽. 아니 여기 앉힌 게 잘 여기 세운 게 잘못이야. 아, 전영미 씨부터 잘 갔어. 전영미 씨부터 아니, 잘 갔어. 아니 아까 저기서 뭐 삼순이 이런 거 나왔잖아요. 예. 제가 가족 오락관 지금 10여 년 가까이 나오는데 이런 삼순이는 처음 봤어요. 아니 지금 여기 이래서 여성팀도 0점 처리. 뒤로 돌아서서 두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응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의 MVP 선정합니다. 네. 어, 이분이네요. 화사임 씨. 발표했어요. 네, 오늘 MVP 여성팀의 전영미 씨. 오! 오! 축하합니다. 두 분들 일어서시고 최종 점수 확인하시고 가족 오락관 최종 점수 다 같이 외쳐주세요. 몇 대 몇! 220대 110! 남성 2승!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화장품 명방에서 문화상품권을, 덕진 철강공업에서 김치냉장고를, 마니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피튼수학 예스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농협 홍삼 한산인에서 김치냉장고를 드립니다. 아는 것이십니다. 아는 것이입니다. 누구야? 베이커.